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 안 돼서 재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 그동안에 건강이 좀 별로해서 방송을 못했고요. 내일은 쉬고 목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긴축을 뚫고 우리는 시장을 보면 오늘도 반등을 해서 추세를 전환해서 나가는 모습이죠. 그죠? 또 달러,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돼서 오늘도 연준의 어떤 위원이 자, 이제 달러 강세가 점점 좀 떨어지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상승하니까 어떻게냐면 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정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그죠? 환율이 예, 하락하면서 급등이 아니라 하락하면서 안정이 환율이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미국 시장도 급등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연일 계속되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은 둘째 치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별로 올라간 게 없죠. 삼성전자 뭐 6만 전자 회복됐다고 해서 뭐 굉장히 좋은가요? 예. 대충 지금 올라간 거면 바닥에서 9월 30일 날 이후 한 17%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하이닉스 역시 한 13% 올라갔습니다. 예. 9월 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재밌는 일, 13% 정도 올라갔나요? 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이번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기술주를 투자 안 하시는 분이 버핏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벌렸죠? 예, TSMC를 투자를 했습니다. TSMC 얼마? TSMC에 41억 달러? 참 어이없죠. 기술주를 싫어하는 사람이 버핏 할아버지가 41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죠? 물론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법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을 벌어지고 있지만 버핏이 TSMC 반도체 기술주를 싫어하면서 반도체에다가 41억 달러? 예. 거기다가 또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지금 하는 것이 그 네덜란드 ASML 극 자외선용 장비 기업이죠. 컴퓨터 설계라는 설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ASML이 한국에 온다. 자, 한국에 투자를 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우수한 고객이 있어서 여기서 그런데 한국에 투자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버핏은 TSMC에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ASML은 한국에 캠퍼스를 차려서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왜요? 지금 그 이 반도체 부품사가 우리나라가 총 몇 개냐? 예.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체가 138곳입니다. 그 중에서 예, 113곳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또 이게 반도체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총 몇 개냐? 예. 바로 84곳입니다. 그 중에 얼마? 56곳이 올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경기 침체 최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오른 업황이 누구냐? 반도체입니다. 제가 2015년 말에도 12월 말에 기업의 쌀을 사라는 말로 해서 반도체가 간다. 기업의 쌀을 사라. 이렇게 외쳤던 적이 2015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원익 IPS가 얼마 갔냐? 무려 300%를 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143%, 하이닉스가 240%가 나갔던 겁니다.
자, 다시 이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자, 환율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시 수익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강하게 나간다. 그 예가 봐보소. 저는 계속해서 사라고 그랬던 원이 QNC가 또 강하게 나가서 지금 수익이 얼마냐? 9월 30일 이후로 자그마치 수익이 지금 얼마 올라갔냐? 삼성전자 17% 올라가는 동안 얘는 무려 36%가 올라가서 거의 따블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에 7억을 갖다 몰빵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있는 반면에 원이 가입해서 7억을 몰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삼성전자가 그러면 7억을 볼 때 그렇죠? 얼마요? 7억에 17%? 그럼 20% 벌어도 27이 14 1억 4천인가요? 그죠? 여기는요. 36%니까 얼마예요? 36%니까 37이 21, 그 다음에 67이 42, 그러면 2억 5,200을 봅니다. 어떤 걸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직도 삼성전자에 목숨 걸고, 그죠? 삼성전자. 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더 좋은 종목을 우리는 벌써 매수해서 강하게 46% 간 종목도 있고요. 하나를 더 얘기하면 미래 나노텍은 사서 지금 얼마 수익 났냐면 20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200%가 넘는 수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211%. 추가 매수해서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유료원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돈이 더 크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아는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TSM 42억 달을 이 버핏 할아버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주식을 그렇게 이 나이에 뭐죠? 94세인가요? 정확히 나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지금 다시 반도체를 산다. 이분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활인 거예요. 생활. 지금 뭐 그 사람이 뭐 1억을 더 벌고 2억을 더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왜요? 이제 연세 드셔서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노후 보장이 되고 노후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버핏 할아버지는 그것을 생활로 즐기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즐기는 사람도 TSMC의 반도체에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뭘 투자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걸 투자할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지는 것이고, 자, ASML도 한국에 그죠 투자라고, 그 다음에 램리서치도 역시 한국에 투자하고, 이렇게 미국 기업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기업들 다 왜 한국으로 올까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훌륭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소부장 기업을 수출 규제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됐죠. 2019년 7월 1일부터 그랬으니까 3년이 됐는 지나와서 보면 어떻게 됐나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발전할까요? 당연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공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죠? 동전을 들고 다니면서 편의점을 다녀야 되지만 한국은 편의점을 가면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카드나 또는 휴대폰으로 다 결제를 끝내버리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역시 한국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수출 규제했던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에칭가스도 있지만 그게 누구예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자, 지금 제가 과거에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였고요.
유료 방송에서 추천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동진쌤이 캠은 손실을 본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TOK, 송도에 있는 TOK가 바로 도쿄오카하고, 도쿄오카라는 기업이 이 포토레이스트를 만드는 기업이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험에 의하면 삼성전자에서 동진세미켐의 포토레지스트가 훨씬 더 품질이 좋아서 이거를 전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세미켐은 더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수익 난 것보다 동진세미켐의 수익 난 것은 과연 얼마일까? 얼마일까? 31% 수익 나 있습니다. 9월 30일 이후 바닥을 찍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것인지를 스스로 여러분이 증명하고 그것을 가져갈 때 행복 투자로 수익을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야 되죠. 근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볼 줄을 모르니까 그냥 가서 쩔쩔매고요. 다 손절해버리고, 아, 떨어졌다고 다 손절한 사람은 지금 올라갈 때 주식 없습니다. 주식은요, 시장이 떨어져도 갖고 갈수 있어야 돈이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떨어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아직 갈 길이 멀어. 아유, 저 가다가 말 거야. 그리고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은 쳐다보고, 개인 투자의 가장 단점은 뭘까요? 올라가는 종목은 멀리 들고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멀리 잘 들고 간다는 거죠. 수익이 커질 종목은 키우지 못하고 수익이 떨어지는 종목은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커지지 않고 손실만 끌어안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이번 금요일,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은 제가 그 부분에서 집중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갈때 그것이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커지고,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돼서 노후 보장되는 자본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 부실한 기업을 수익해서 돈을 벌겠다,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부실한 기업은 역시 부실한 기업일 뿐입니다. 꾸준히 가는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가야 그것이 행복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 보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금 얼마? 57조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은행에 이자 더 준다고, 5% 6% 이자 준다고 다 그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5% 6%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9월 30일 날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31%입니다. 근데 5% 6% 1년에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 한달 만에, 지금 한달반 만에 31% 수익 나는 걸 버리고 일리 가겠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투자자죠. 그건 어리석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다고 다 팔아버리고 은행으로 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측하지 말고 그냥 가는 추세에 따라가라. 이제 와서는 뭐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갈 거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인간 지표 나왔다. 분명히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가 요 날입니다. 그죠? 대전 아울렛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차 싶죠.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그저 회복되고 있는데 다 팔아서 다 손절해서 없다면 여러분은 또 힘든 과정을 또 겪게 되고, 시장이 올라갈 때 사지 못해서 또한 수익이 크게 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힘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끊임없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리딩해주고, 유료 방송에서 그걸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촬영을 하나 했는데요. 키움증권에 가서 엑스원에 가면 요걸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인데요. 엑스원에 가시면 이 엑스원이요. 엑스원에 가시면 여기에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요 유튜브를 누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뭐 다른 전문가고요. 제가 여기 이제 촬영을 한게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한번 촬영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템플턴 전문가가 뭐라 그러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가서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아 어떤 식으로 리딩해 가는지 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바라고요. 또 여기까지 오늘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네. 내일 오전 방송에 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걸 한번 보면서 어떻게 리딩해 가는지 한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또 같이 보면서 가고요.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기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또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